트랜스포머 프라임 지난 이야기. 네 목숨은 네게 아니야. 네가 죽으면 지구도 살아남기 힘들어.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난 안 쐈어. 나도 아니야. 내가 쐈다. 옵티머스, 과거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갈등은 이제 한켠에 미뤄둬야 해. 유니크론이 살아있는 한 말이야. 내가 널 유니크론의 심장까지 안내할 수 있다. 오토봇과 디셉티콘이 휴전을 하자는 건가? 우리가 유니크론을 무슨 수로 막지? 리더십의 매트릭스로 막을 수 있다. 우리 지도자께서 우릴 버린 것 같군. 메가트론이 없는 디셉티콘은 어떻게 될까? 늦기 전에 대비해야지. 잭, 넌 책임감이 강해. 이런 중요한 물건을 맡길 만큼 믿음직해. 내가 올 때까지 잘 맡아줘. 언제쯤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는 걸 유니크론이 알까? 내 생각이 맞다면 벌써 알고 있다. 유니크론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어. 메가트론이 우릴 함정으로 몰고 들어가는 거라면 어쩌지? 어쩔 수 없지. 세계적으로 60개 이상의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하와이에는 15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전례 없는 이번 재해가 행성들의 정렬과 관련이 있다는 이론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게임이나 한번 할까? 모든 게 엉망이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사태가 이 지경인데 앉아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국방부에 있는 애들한테 연락해서 괴물을 없애버릴 묘안을 찾아낼 겁니다. 옵티머스가 실패했다는 겁니까? 메가트론도 같이 갔으니 불안한 겁니다. 둘이 연합했다는 걸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마땅치 않아요. 하지만 둘이 전처럼 다시 한편이 됐으니. 아니, 뭐라고 다시라니? 메가트론이 오토봇이었어? 옵티머스가 디셉티콘? 아니, 둘 다 아니야. 거기엔 사연이 있어. 예전 사이버트론에 살 땐 둘의 관계가 지금 같지 않았어. 전성기 말기까지만 해도 둘은 친한 사이였지. 옵티머스가 처음부터 프라임이었던 건 아니야. 옵티머스였던 것도 아니고. 그는 원래 사이버트론 기록보관소에서 일하는 사서였어. 원래 이름은 오라이언 팩스였고. 오라이언의 업무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는 거였어. 그 일을 하다 보니 사이버트론의 과거를 알게 됐고 당시에 고위층이 부패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 그런 문제의식이 오라이언을 어떤 검투사의 사상에 빠지게 했어. 초대 프라임 중 하나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으로 삼은 검투사였지. 그의 이름은 메가트로누스였어. 메가트로누스는 지도 세력의 정면으로 맞서면서 모든 사이버트론인들의 평등을 요구했어. 혁명가로 변신한 이 검투사 주변엔 엄청난 추종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그중 우두머리가 사운드 웨이브였던 거야. 오라이온은 메가트로누스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를 정신적 지주로 섬기게 됐어. 메가트로누스는 검투사에서 정치가로 탈바꿈하면서 이름도 메가트론이라고 짧게 고쳤지. 그런 다음 그는 사이버트론의 최고 평의회 앞에 섰어. 자신이 생각한 공명정대한 사회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메가트론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야.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력으로 당시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에게 프라임의 지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어. 반면 오라이온은 무력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어. 이런 오라이온의 연설에 평의회는 크게 감동했고 사이버트론이 전성기를 구가한 이래 처음으로 프라임의 지위를 얻을 만한 인물이 나왔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 하지만 진정한 프라임이 되려면 전설로만 알려져 왔던 리더십의 매트릭스를 얻어야만 했어. 자신의 야망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메가트론은 오라이온도 평의회도 모두 버리고 바로 전쟁을 일으켰어.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를 한데 모아서 디셉티콘 군단을 창설한 거지.
메가트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매트릭스를 차지해서 프라임이 되고 말겠다고 공언했어. 그 무렵 전쟁의 피해는 점점 더 커졌고 사이버트론의 핵은 마침내 오염되기 시작했어. 오라이온은 중심 핵의 오염을 막아보려고 행성의 정중앙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마침내 사이버트론의 창시자인 프라이머스를 만나게 된 거야. 병들어 죽어가던 프라이머스는 오라이온의 타고난 고결함을 감지하고 그에게 매트릭스를 주었어. 보잘것없는 사서였던 오라이온 팩스는 그렇게 해서 옵티머스로 승격된 거야. 마지막 프라임이 된 거지. 그럼 옵티머스가 사이버트론의 핵에서 받은 매트릭스를 지구의 핵에 주려는 거야? 아, 메가트론이 중간에서 가로채면 어떻게 하지? 충분히 그러고도 남잖아. 메가트론이 가장 원하는 건 매트릭스라기보다는 지구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려면 지구가 파괴되면 안 되지. 물론 이 모든 건 메가트론의 주장이니까 전혀 믿을만하진 않아. 유니크론의 심장에 거의 다 왔다. 앞장서라. 난 괜찮아. 머리가 좀 띵해. 악의 에너존에 너무 노출돼서 그래. 조심해서 천천히 걸어. 우릴 내쫓을 궁리를 하고 있어. 저것들은 뭐야? 우린 지금 유니크론의 몸속에 들어와 있어. 이 물질이 들어왔으니 항체가 공격을 하는 거야. 이러면 너까지 떨어져! 데셉티콘 동지들이여, 메가트론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은 늘 한결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도자의 최근 행보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지구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에라크리드 사령관, 지금 메가트론님을 버리고 여기를 뜨자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운드 웨이브가 메가트론님을 백방으로 찾고 있지만 신호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생명신호가 꺼진 건지 유니크론의 노예가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디셉티콘에게 득이 되는 일은 둘 다 아니기에 저는 우리 군단의 사령관으로서 지구를 떠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어떤 불만이라도 있습니까? 항로를 레귤론 4 행성으로 맞춰라. 무슨 할 말이 있는 건가, 사운드 웨이브? 이 전함의 사령관은 나야. 너는 당장 네 위치로 돌아가. 길을 비켜! 아이코. 감히 날 쳐? 넌 죽은 목숨이다. 항복한다. 조용한 놈이 더 무섭다니까. 예상한 대로 교신이 완전히 끊어졌어. 생명신호도 끊어졌고. 그럼 설마... 아닐 거야. 지각변동으로 인한 전자기 이상으로 전파 방해가 생겨서 안 잡히는 걸 거야. 저쪽 신호가 안 잡히면 서로 연락도 안 된다는 건데. 다시 올라올 땐 어떻게 연락해?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옵티머스가 나한테 맡겼어. 그라운드 브릿지 열쇠를 왜 나한테 맡겼을까? 잭, 그라운드 브릿지엔 열쇠가 필요 없어. 그래? 그럼 이건 뭐지? 이건 벡터 시그마 컴퓨터의 열쇠야. 뭐라고? 그건 사이버트론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물 중 하나야.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널 믿고 맡긴 거니까 잘 보관해라, 잭. 아, 옵티머스가 왜 이걸 나한테 맡겼을까?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은 없었던 거야. 심장이 바로 저 너머에 있다! 저 문을 어떻게 열지? 내 안에 악의 에너지니 유니크론의 방어 시스템을 해제시킬 것이다! 오토봇! 공격자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아다오! 철저하게 막아야 해. 옵티머스를 위해서. 옵티머스, 빨리해.
내 명령을 받들어. 리더십의 매트릭스여, 너에게 청하노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프라이머스의 후예에 이어 난 이미 육체적인 존재를 초월했다. 난 의지 하나만으로도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혼돈 속으로 빠뜨릴 수 있어.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매트릭스의 힘이 우리의 암흑기를 밝혀줄 것이다. 여진이 또 있을 거야. 성공했을까? 그럴 걸. 해냈어! 여기가 어디지, 메가트로누스? 이제까지 기억 안 나나? 옵티머스, 괜찮아? 날 왜 저렇게 부르는 거지? 뭘 어떻게 한 거야? 저들은 누구야? 우리의 원수들이다. 수적으로 불리하다. 가자, 뒤는 내가 맞지. 아저씨! 걱정했어, 벌크헤드. 범블비 괜찮아? 근데 옵티머스는 설마... 아니, 죽진 않았어. 우릴 쳐다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어.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리더십의 매트릭스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프라임들의 지혜 말고 다른 것도 나가버린 거야. 기억을 잃어버린 거라고.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진정해라, 브레이크다운. 이게 무슨 짓이냐? 이 친구는 내 오랜 동지다. 오라이언 팩스는 우리 편이다.